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 킹덤북스에서 나오고 김동주 교수가 집필하신 아주 대작입니다.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펴낸 부정선거를 해부한 전산조작의 핵심인 거죠.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의 핵심은 이 도둑놈들 시리즈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완전히 딱 정리하고 시사 문제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거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하지 않습니까?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 전에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선거 결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여론조작이거든요. 여론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여론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호재가 호주 대사권이고 그 다음에 황상무의 여러분들 발언권이고 그 다음에 의사정원의 거친 뭐죠? 밀어붙이기인 겁니다. 없었으면 또 다른 걸 만들었을 겁니다. 여론을 만드는 겁니다. 역대 선거에 다 그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도 2018년도 여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바로 지방선거 전에 바로 기획해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도 뭐죠? 한 달 전까지는 미래통합당이 우시하게 만들어줬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역전을 시키지 않습니까?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조작이란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통계 조작, 여론 조작, 선거 조작 모든 게 다 조작인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오늘 이병아 노르웨이 대사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김정선 님이 글을 남긴대요. 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려주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국민의힘 서울 지지율이 두 주 새 48% 31% 떨어졌습니다.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종섭 황상무 타령은 그만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여심위에 제공한 모집단 표본으로 원하는 대로 여론조작이 가능한 것도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윤 정부가 하나도 일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관위에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이런 관철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의사를 때려잡는데 그렇게 이런들 열정적인 걸 보고 너무나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의사를 저렇게 때려잡을 것 같으면은 뭡니까? 선거 이름 사기범들을 왜 못 때려잡지? 거기서 모든 게 윤 대통령의 전부가 다 드러난 겁니다. 이게 리노님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선님이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누군가의 인위적인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급상승할 만한 이슈가 없는데도 상승하는 것은 투표율이 다가오니까 선관위 자금 목표치와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례대표가 30개 나오든 40개 나오든
50개 나오든 만 개가 나오든 10만 개가 나오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밀어줘야 될 정당에게 그냥 표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뭘 조작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조작해서 유령 사전투표도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예, A 정당에는 100표, B 정당에는 좀 덜해서 50표 이렇게 좀 더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 말씀처럼 정당이 30개 나오면 조작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전혀 조작하기 힘들지 않습니다. 표를 훔쳐야 되면 조작하지만 표를 그냥 더해 주는 겁니다.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37,771표의 관내 사전투표를 그냥 더불당 후반께 더해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2년을 보낸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그래서 저는 의사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도 의외고 그걸 저렇게 뭡니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너무나 의외인 겁니다. 선거에 질 생각이 없으면 저렇게 밀어붙일 수가 없거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일이 다가오니 선관위 작은 목표치와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율을 올려주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목표치에 맞춰서 다 만드는 겁니다. 목표치에 맞춰가지고. 이 목표치에 맞춰가지고 목표 득표수를 설정하고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예. 선거인수가 확정이 뭐죠? 사전투표일 뭐 한 3주 전에 확정이 되니까 선거인수는 뭐 대개 한 4,200만 정도 내외니까 거기서 뭐죠? 예. 그냥 호떡 장수가 떡 만들려면 반죽이 있어야 되니까 반죽을 몇 개? 반죽 300만 개? 329만 개? 이렇게 여러분들 반죽을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죠? 몇 표당 한 표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사전투표장에 두 명이 오면서 한 명이 집어넣는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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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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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세 장당 한 장. 2020년도 4.15 총선 집어넣는 방법이었죠.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사전투표를 손을 대는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 표를 넣어주는 겁니다.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필수적인 것은 뭔고 하니까 사전투표장에 실제로 몇 명이 참가했는지를 모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국민들은 오로지 선관위가 발표한 발표한 사전투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를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를 측정하기 위해서 캠코더나 이런 걸 이용해가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자수를 측정하는 것 자체를 뭡니까? 금지시키지 않습니다. 결사적으로 금지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를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어제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다 제시한 것처럼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아홉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아홉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2014년부터 이 짓을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2014년, 2016년,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창원 성산구, 2020년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10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번 했네요. 10번. 그리고 2012년 국외 부재자 투표 조작을 한 거죠. 같은 방법 썼을 겁니다.
11번 한 거네. 눈 감고도 할 것 같아, 눈 감고도. 눈을 감고도 조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중앙선거관리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최종 결과물을 위한 자료를 가지고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데이터를 만든 규칙을. 여기 규칙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거를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매 사람이 투표에 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 여기에 실제 사전투표를 10% 하든 15% 하든 20% 하든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발표하는 거가. 예. 발표하는 거에 따라가지는 뭡니까? 그냥 조작 규모가 이렇게 다 정해지는 겁니다. 몇 장을 만들어야 될지. 예. 몇 명이 오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정신이 나간 여러분들 나라가 아니면은 사전투표자수를 몇 명이 했는지를 개수할 수도 없고 알 수 없게 만들어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이 여러분들 사전투표자수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에? 윤 대통령 입이 100개라도 이야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벌 받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뭐 의사 계획이 뭐고 그렇게 하더라도 뭐 사람 자체가 이런 진심이 없는데 뭘 누구를 믿겠습니까? 자,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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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하지 않습니까? 다 총선, 총선, 으쌰, 으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 총선의 울산시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울산시에 22개의 읍면동이 있는 겁니다. 수평축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 22개의 더불당의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값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더불당 플러스 11.92% 미친 수치가 나온 거죠. 국힘당 마이너스 10.54% 한 군데도 뭡니까?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표를 집어넣어줬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이걸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줬습니까? 표를. 사전투표 투표자 수에 위조 사전투표자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더불당 전부가 다 플러스인 겁니다. 이렇게. 전산 프로그램의 핵심이 표를 더해주는 방식이란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 표를 다 더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표를 더해주기 때문에 전부가 다 플러스고 값도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10% 1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가 다 예. 그래서 플러스 11.92%가 나옵니다. 정상적인 투표는 0에 3 정도로 나와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표를 대준 겁니다. 세종을 연수면은 엄청나게 이런 표를 대준 겁니다. 20.84 예.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 20.84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조작의 이런 방식은 이게 표를 대주는 겁니다. 표를. 더블당만 표를 대해주는 겁니다. 더블당만. 전산 프로그램 핵심은 더블당만 더해주는 겁니다. 이게.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사전투표 투표자 수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그걸 만들어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된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플러스 값입니다. 이 더블당 차이 값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 뭐 부광면 11.6, 금남면 15%, 장군면 16.2%, 한설동 13.3%, 도담동 14.4%. 이렇게 하면 표를 다 만드는데 무슨 수로 이기노? 응? 투박하지는 경상도 말로 너희들 무슨 수로 이기노? 표를 다 만드는데. 여러분 22승분의 1 같으면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 하면 20승 정도가 되면 한 뭐 수억분의 1이네요. 이런 확률이 나타날 확률이 수억분의 1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2020년도 총선에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2020년 총선만 이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보다시피 예, 이게 2022년도 대통령 선거 맞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예, 이게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이 보시죠. 대선 전부가 다 풀렸습니다. 표를 더해줬으니까. 유령 사전투표들 듬뿍 뭡니까? 더불당 후보한테 다 더해준 겁니다. 전부가 다 풀렸은 겁니다. 전부가 다. 전부가 다 풀렸습니다. 표를 더해줬으니까.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자. 유령 사전투표도 확보한 다음에 전부 다 더해준 겁니다. 22개 읍면동이 전부가 다 더해줘가 더블란 전부가 다 풀렸습니다. 조치원 연기 연동 부강 금남면 이런 식으로 이런 선거를 해온 겁니다. 하나도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조치원 플러스 7.4 연기 플러스 10.6 연동 플러스 5 부강면 10.5 표를 다 더해줬으니까 응? 표를 다 더해줬으니까 이런 기막힌 일을 선거마다 하는 겁니다. 무슨 수로 이깁니까? 응? 이게 2016년 총선 여러분 이것도 예, 이때는 관내 사전투표인데 이때는 관내 사전투표는 조작을 안 했어요.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작지 않습니까? 0.85 마이너스 2.13 이렇게 조작 안 해놓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가 되는 거죠. 2016년 총선에서 예, 이 관내 사전투표는 조작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표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더해줘가지고 당선시키려고 하는 특정 후보에게 유령 사전투표 득표수를 표 더해주기 표를 얹기를 해주는 겁니다. 절차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죠.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목표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전산으로 쑤셔넣고 그 다음에 실물로 집어넣고 실물로 집어넣은 건 내가 못 봤으니까 가상적인 거고 전산으로 집어넣은 것은 증명이 된 거죠. 전산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11번 해온 겁니다. 12번째 안 하겠습니까? 안 하기를 바랍니다. 사전투표하면 다 패배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하면 국민의힘이 백전백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울산광역시입니다. 56개 읍면동입니다. X축 수직 수평 전부가 다 뭐죠? 예, 표를 집어넣어줘가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이가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평균 11.26%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평균적으로 11.26% 더 큰 겁니다. 미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도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표를 집어넣어줬다는 거죠. 이게 표를. 유령 사전투표도 확보한다면 표를 다 더해줬다는 겁니다. 더해줬으니까 11.26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도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보시죠. 울산 중구 학성동 플러스 11.2% 방구 1동 15.2% 방구 2동 15.9% 완전히 다 미친 수치들입니다. 복산 1동 플러스 9.7% 이런 선거를
선거를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나도 윤 대통령이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내가 예? 어이구 윤 대통령 잘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양심적입니다. 올바르십니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의사 이름도 정원 밀어붙인 걸 보고 아이고 윤 대통령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겠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수 넣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 표를 쑤셔 넣으면은 예. 다른 데서는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왜 나오는가 하니까 한 군데 표를 쑤셔 넣어주면 다른 쪽에서는 표를 빼앗긴 것처럼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대부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표를 더한 쪽은 확실하게 전부가 다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56개 읍면동에서 2분의 1의 56승입니다. 계산이 도저히 안 되죠. 2분의 1에 56승이면 확률로 얼마가 되는 거 아니까 있죠. 한 1100, 한 30조 정도 분의 1입니다. 1130조 분의 1. 여러분들 이런 확률이 나타난 게 1130조 분의 1 확률입니다. 이런 게 나타날 확률이. 이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정말 참 국민들한테 씻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이걸 다 뭉갠 겁니다. 용서가 불가한 사람이죠. 이걸 어떻게 이름 설명할 겁니까? 표를 전부 다 더해 준 겁니다. 한 분이 아들이 의사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광역시는 139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전부가 다 불렀습니다. 139개 전부 다 유령 사전투표사를 관내 사전투표에 다 투입한 겁니다. 전체가 다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대구광역시입니다. 엄청나잖아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한 군데도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를 다 집어넣어줘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수 확보회가 다 집어넣어줘가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중구 동인동 9.7 중구 삼덕동 10.7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차이값입니다. 성내 1동 플러스 11.7, 성내 2동 플러스 13.7, 성내 3동 플러스 11.8, 예? 대구 광역시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정말 참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예. 이거 뭐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게 뭐 예. 지금 뭐 이런 이 방송은 또 못 보도록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하죠. 이 방송을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도록 내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 집어넣는 겁니다. 대구에 집어넣으면 서울은 안 집어넣겠습니까? 다 집어넣지. 경기는 안 집어넣겠습니까? 다 집어넣죠. 어디를 안 집어넣겠습니까? 다 집어넣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표 득표수를 설정하고 사전투표를 부풀리기를 하고 유령 사전투표를 확보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가동해 가지고 전부 다 이게 앞에다 더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용산발 무슨 위기론 뭐 구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그거를 대한민국 식자청이나 지배 엘리트들이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조금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 오늘 말씀하신 카카님처럼 대구는 수성구 일부 말고는 모두 우파 지지합니다. 대구 삽니다.
대구를 이렇게 조작할 정도니까 어디를 안 하겠습니까? 대구는 조작해도 여러분 못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2016년 총선입니다. 그죠? 예. 뭐 방송할 때마다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해서 이제 사실과 진실을 알리다 보면은 좋은 날이 안 오겠습니까? 예. 어쨌든 뭐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좋은 시간이 올 것이다. 정의가 이기는 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나저나 윤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보고 무슨 생각 안 드시냐고. 이런 거 보고 어떻게 4월 10일 총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동훈 씨도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당신 서울대들 나왔으니까 이거 보고 무슨 생각하는 바가 없냐고. 이런 거 보고. 울산 광역시 이름 이렇게 전부가 다 플러스인데 이게 이거 보고도 생각한 바가 없냐고. 미스테리지 않습니까? 나는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그냥 못 참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름 이게 대구 광역시 전부 다 이런 표를 집어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다 플러스를 만들어 놓습니까?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가지고 오전 5시에 방송 새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